나마스테.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오늘도 요가 함께 해보실 건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 때 좀 몸의 열감을 높여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요가 동작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 준비하셔서 매트 위에서 준비 자세로 만날게요. 자, 뒤꿈치 당겨와 주실 거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양쪽 엉덩이 똑같이 내려두시고 어깨 한번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셔서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을 풀어두겠습니다. 자, 손목 들어 올리셔서 손목 가볍게 툭툭툭 털어주시고 오른팔을 앞으로 뻗어서 왼손목 가져가셔서 오른팔 꿈치 가슴 쪽으로 당겨오겠습니다. 자, 고개도 오른쪽으로 돌려보시고요. 불편하면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자, 어깨와 턱이 닿지 않도록 우리 어깨를 조금 더 낮춰줍니다. 왼손목으로는 오른팔 꿈치를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오세요. 마시면서 힘 풀고 다시 내쉬면서 지그시 끌어당겨옵니다. 자, 시선 정면 돌아오시면서 이제 오른팔을 머리 뒤쪽으로, 뒤통수 쪽으로 툭 떨구실 거고요. 왼손으로 오른팔꿈치를 잡을게요. 자, 몸이 이렇게 툭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세우세요. 세우시고 가능하면 팔꿈치를 머리 뒤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왼손으로 오른팔꿈치를 바닥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꾹 눌러 낮춰줍니다. 자, 천천히 팔 풀을게요. 크게 돌려 낮추셔서 팔 풀어주시고 이제 왼팔을 앞으로 오른손목 가져가셔서 마찬가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당겨 오실 거고요. 고개도 한번 돌려볼게요. 불편하시면 정면. 자, 어깨를 조금 더 낮춰서 턱끝과 어깨가 닿지 않도록. 다시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목으로 왼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와 줍니다.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면서 이제 왼팔을 머리 뒤쪽으로 툭 떨구시고요. 오른손으로 왼팔꿈치를 잡아줄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손끝을 바닥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 낮춰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손끝 바닥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자, 천천히 팔을 크게 돌리셔서 풀어 낮추시고요. 양손 엉덩이 옆에 어깨를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힘을 툭. 다시 으쓱으쓱 우리 고개와 함께 바닥으로 툭 떨구세요. 자, 우리 목 돌리기도 이어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크게 두 번 돌려주시고 또 왼쪽으로도 그렇게 크게 두 번 돌려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고개 툭 떨구셨다가 정면 들어 올리시고요. 어깨 한번 으쓱 들어 올리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자, 우리 손목 다시 한번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양손을 무릎에 올려둘게요. 자, 상체를 세워줍니다. 어깨 끌어 낮추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기울여서 내려가 볼게요. 오른 어깨를 바닥으로 낮춘다는 느낌으로 자, 시선도 왼쪽 뒷벽을 바라볼게요. 오른 어깨 바닥 쪽으로 가능하면 오른팔꿈치도 쭉 뻗어서 시선 왼쪽 뒷벽을 바라보시고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반대쪽 왼쪽 어깨 안쪽을 바닥으로 누르듯이 고개도 자연스럽게 오른쪽 뒷벽을 바라봅니다. 왼쪽 어깨 바닥 왼팔꿈치도 가능하면 쭉 뻗어보시고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한 번씩 더 오른 어깨 안쪽을 바닥으로 시선은 뒷벽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왼쪽 어깨 안쪽 바닥 쪽 시선 뒷벽을 바라봅니다. 자, 천천히 돌아오셔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만세 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비틀기 자세 가실 거예요. 자,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셔서 왼손 내려갑니다. 무릎 잡으시고요.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 짚어주세요. 자, 마시면서 우리 등, 허리, 상체를 세우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와 가슴을 돌려내셔서 마지막에 다시 어깨 넘어 뒷벽을 바라봅니다. 상체를 바르게 세우셔서 빨래를 짜듯이 몸통을 비틀어주세요. 다시 마시고 상체 위로 길게
내쉬는 호흡에 어깨와 가슴 돌리셔서 뒷벽을 바라보시고 천천히 정면 돌아오셔서 두 팔 다시 만세 합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몸통을 살짝 돌려주실 거고요. 오른손 무릎을 잡고 왼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 짚으세요. 자, 우리 왼손 끝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상체를 바르게 세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랫배는 당기고 가슴을 돌리고 어깨 돌리셔서 마지막에 고개 돌리셔서 뒷벽을 바라보고 다시 마시고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 내쉬는 호흡에 빨래를 짜듯이 비틀어서 뒷벽을 바라보세요. 네, 천천히 시선과 몸통 정면 돌아오시고요. 두 다리도 앞으로 뻗어줄게요. 자, 한 다리 뻗으셔서 우리 무릎 먼저 조물조물 또 손바닥으로도 쓱쓱쓱 문질러주시고 다리도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우리 다리를 쭉 뻗어볼게요. 발끝을 앞으로 길게 뻗어서 포인 하셔서 발등도 늘려주시고요. 자, 뒤꿈치도 밀어내셔서 발끝은 무릎 쪽으로 당겨가 줍니다. 다시 발등 늘리셔서 포인. 뒤꿈치 밀어냅니다. 발바닥도 앞뼘을 향해 쭉 밀어내듯이 발바닥 근육도 스트레칭 해주시고 다시 발등 늘리셔서 발목과 발등을 앞으로 길게 뒤꿈치 밀어내세요. 발끝 당겨 오시고 자 간격 띄우셔서 우리 발끝으로도 원을 그려주셔서 발목도 좀 풀어줄게요.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돌리겠습니다. 자 안에서 밖으로도 발끝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주셔서 우리 발목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안에서 밖으로 돌려줍니다. 자, 두 다리 툭툭툭 털어서 모아오시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양쪽 엉덩이 똑같이 내려두시면 자, 오른 무릎을 접어서 오른 발날을 우리 왼쪽 허벅지 안쪽에 깊숙이 이렇게 끼워주실 거예요. 가능한 만큼 당겨와 주실 거고 자, 오른 무릎은 힘을 툭 풀어서 바닥으로 떨궈 닫혀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양팔을 양옆으로 어깨는 끌어낮출게요. 자, 오른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왼뒤꿈치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고요. 왼팔도 귀 옆으로 가져가시고 왼쪽 엉덩이 꾹 눌러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가능한 만큼 천천히 기울일게요. 자, 우리 골반부터 옆구리를 길게 손끝까지 쭉 뻗어내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손끝 뻗고 기울이셔서 왼쪽 옆구리를 길게 늘려줍니다. 자, 올라오실 때 오른손바닥 바닥 밀어서 양팔 옆으로 이제 왼손도 똑같이 옆에 짚고 오른팔 귀 옆으로 이때는 무릎을 최대한 바닥으로 떨궈주시고요. 오른 엉덩이도 바닥에 내려둡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오른쪽 골반부터 옆구리도 길게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손끝을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밀어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무릎은 바닥 쪽, 손끝은 멀리 밀어내셨다가 자 왼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셔서 천천히 올라오셔서 두 팔을 다시 만세하셔서 우리 다시 또 비틀기 가실 거예요. 이때는 오른쪽으로 몸통을 돌리실 거고요. 자 왼손으로 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 다시 엉덩이 뒤쪽 짚어주시고요. 왼 뒤꿈치 눌러서 마시는 호흡에 등 펴주시고요. 자, 내쉬는 호흡에 다시 빨래를 짜듯이 상체 하체 반대로 가슴과 어깨를 돌려내셔서 뒷벽을 바라볼게요. 다시 마시고 여전히 상체 위로 길게 내쉬는 호흡에 가슴과 어깨 돌려주시고 자, 이제 시선만 정면 돌아오셔서 오른팔을 귀 옆으로 가져올게요. 오른팔 귀 옆에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볍게 왼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줍니다. 잘하셨어요. 천천히 올라오셔서 오른손 왼손 제자리로 가져가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다리를 낮춰보실 건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실 거예요. 자, 우리 발등과 정강이를 바닥에 이렇게 내려놔 보겠습니다. 뒤꿈치는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오실 거고요. 자, 이렇게 앉는 자세가 혹시 아버님 중에 불편하신 분 계시면 다리를 안쪽으로 하셔서
뒤꿈치를 네, 몸쪽으로 당겨 오셔서 앉으셔도 되시고요. 괜찮으신 아버님은 바깥쪽으로 돌리셔서 우리 발등을 받아. 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이렇게 모아와 주시면 좋으신데 힘드신 아버님은 약간 벌리고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 엉덩이가 자꾸 뜨려고 하실 거예요. 의식적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상체는 또 바르게 세워서 상체를 앞으로 한번 기울여 내려가 볼게요. 자, 손을 편하게 앞쪽에 짚으시는데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앉은 상태에서 양쪽 엉덩이 누르시고 등을 쭉 펴주세요. 그리고 발끝 당겨와 주시면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우리 오른쪽 허벅지 앞쪽이 쭉 늘어나시고 왼쪽 뒷다리가 쭉 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가능한 만큼 기울여 내려가 줍니다. 우리 복부와 허벅지가 가깝게 내려가실 거예요. 이마가 고개가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어깨도 힘을 풀어서 귀와 멀어진 채로 시선은 발끝이나 정면을 바라보셔서 숨 마시면서 등허리를 길게 쭉 펴보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왼 다리 뒷선이 막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너무 불편하시면 돌아보시면 되세요. 자, 본인이 가능한 곳에서 멈추셔서 숨을, 호흡을 보내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가능한 만큼 어깨 힘 풀어서 이마를 정강이 가까이 낮춘다는 느낌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내려가셨다가,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손 바닥 짚어내셔서 천천히 올라오셔서, 자, 오른무릎 불편하셨죠? 오른무릎 잡으셔서 다리 천천히 뻗어내주시고요. 한 번씩 툭툭툭 털어둬줍니다. 자, 우리 반대쪽도 가볼게요. 이제 왼무릎을 접어서 왼발날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 깊숙이 끼워넣듯이 당겨와 주시고요. 자, 왼무릎은 바닥에 이렇게 툭 떨궈 보실 거예요. 오른발끝 당겨와 주시고요. 상체 세우셔서 양팔을 옆으로 어깨 낮춥니다. 자, 이제 왼손을 먼저 바닥에 짚으실 거고요. 오른팔을 귀 옆으로. 이때 우리 오른 엉덩이 뜨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고 오른 뒤꿈치도 바닥에 있습니다.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 옆구리, 골반, 허리 길어지게 내려갑니다. 손끝을 정수리 방향으로 찌르듯이 멀리 밀어내세요. 다시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 옆구리 길게 늘려서 옆으로 기울이고, 자, 올라오실 때 왼손바닥 바닥 밀어내셔서 양팔 옆으로 올라오시고, 이제 오른손도 짚고 왼팔을 들어 올리실 때, 자, 우리 왼무릎을 한 번 더 바닥으로 꾹 왼쪽 엉덩이도 눌러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찬가지로 왼쪽 옆구리를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왼손끝을 멀리 쭉 밀어냅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쉴게요. 가능한 만큼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오른손바닥 바닥 밀어서 양팔 옆으로 가셨다가 위로 끌어올리셔서 우리 이제 비틀기 갑니다. 자, 왼쪽으로 몸통을 돌려주실 거고요. 오른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자, 왼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 짚어서 마시고 상체 세우고, 자, 내쉬는 호흡에 가슴과 어깨 돌려내셔서 시선도 뒷벽을 바라볼게요. 한 번 더 마시면서 키 커지고, 자, 내쉬는 호흡에 비트세요. 아랫배를 당기시면서 가슴, 어깨 돌렸다가 천천히 시선, 몸통 정면 돌아오시면, 자, 왼팔만 들어서 귀 옆으로 가져오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가볍게 기울이셨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왼손 낮추고 오른손도 제자리. 자, 이제 접었던 다리를 낮추시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정강이와 발등, 바닥,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와 볼게요. 자, 우리 왼쪽 엉덩이가 자꾸 뜨려고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요. 자, 무릎을 붙이실 수 있으시면 붙여주시고 힘드신 아버님은 조금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자, 오른발끝은 당겨주실 거고요. 상체를 세우세요.
자, 우리 왼쪽 엉덩이만 꾹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분은 또 한 손 한 손 앞으로 가셔서 우리 상체를 기울이셔서 오른 다리 뒷선을 더 늘려봅니다. 발끝 계속 무릎 쪽으로. 자, 호흡과 함께 마시면서 등허리를 쭉 펴주실 거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기울여 낮춰봅니다. 자, 머리만, 이마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등을 계속 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어깨 긴장도 내려주시고, 손의 위치는 본인이 편한 곳에 내려두셔서 발끝도 계속 당겨와 주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등 펴고, 내쉽니다. 자, 상체, 이마, 가능한 만큼 내려가셔서, 오른 다리 뒷선이 쭉 스트레칭 되고, 고개 드셔서 한 손 한 손 짚어서 천천히 돌아오시면, 자, 무릎을 잡아서 다리 앞으로 뻗어주세요. 자, 툭툭툭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자, 우리 발바닥을 모아서 나비 자세로 가겠습니다. 우리 골반과 고관절을 유연하게 건강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자, 우리 아버님들 많이 해보셔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자, 손의 위치 편한 곳에 내려주시면 되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오실 거고요. 무릎은 책을 펼치듯이 바닥에 떨궈둡니다. 자, 그 상태로 상체를 세워서 우리 마시고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기울여 내려가서 이마를 발 쪽이나 바닥 쪽으로 떨궈 보실 거예요. 자, 우리 고관절 혹시 불편하시거나 골반이 조금 유연하지 않으신 아버님들은 힘드실 수 있으세요. 많이 내려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또 혹시 무릎이 찌릿하게 불편하거나 힘드시면 조금만 내려가시면 되세요. 그냥 앉으신 채로 우리 등을 펴주시고 조금만 기울이셔도 충분한 효과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억지로, 예, 등을 말아서 내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시는 호흡마다 등 펴주시고, 자, 내쉬는 호흡마다 천천히 기울여 주시면 되세요. 우리 골반, 허벅지 안쪽이 많이 당기시죠. 자, 무릎은 바닥으로, 어깨도 힘을 풀어주시고요. 가능하신 아버님은 이마를 바닥 쪽으로 힘을 툭 풀어서 내려가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도 마시면서 등을 쭉 펴보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우리 무릎과 이마를 최대한 바닥으로 툭 내려가셨다가, 자, 돌아오실 때는 등을 말아서 돌아올게요. 턱끝 당기시고요.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등을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셔서 제일 마지막에 고개 들어 정면을 바라보실 거고요. 양손으로 무릎 바깥쪽을 잡아서 두 다리를 모아오셔서 앞으로 뻗어주시고, 자, 다음 동작은 오른 무릎을 접어서 바닥에 내려주실 거고요. 자, 왼무릎을 그 위에 이렇게 포개셔서 우리 소머리 자세를 가보실 거예요. 자, 엉덩이를 들썩하셔서 양쪽 엉덩이 내려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뒤꿈치는 우리 허벅지나 엉덩이 쪽으로 조금 바짝 당겨 오실 거고요. 자, 바르게 앉으셔서 골반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앉으셨다면 이렇게 무릎이 나란하시면 좋으세요. 너무 엇갈리지 않도록 뒤꿈치를 당겨 오셔서 가슴과 내 무릎이 한 선에 있을 수 있도록, 조금 들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무릎의 위치를 조금 같은 선상에 맞춰 주시고요. 자, 우리 왼쪽 엉덩이 바닥에 누르시고 상체를 이렇게 세워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더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오실 거고요. 마시면서 등을 펴신 채로 쭉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자, 우리 위에 있는 다리 쪽으로 상체를 올려놓듯이 기울여 내려가 봅니다. 자, 고개도 힘을 툭 풀어서 무릎 쪽으로 떨구시면 우리 상체 무게가 다리 쪽에 실리면서 아까 우리 나비 자세로 벌어졌던 골반과 고관절을 다시 꽉 조여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어깨는 힘을 풀어주시고, 이 동작 역시도 힘드시면 상체 무게를 조금만 실을 수 있도록 올라오시면 되겠죠.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가셔서 허벅지 안쪽도 우리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왼쪽 엉덩이 뜨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고, 거기서 다시 숨 마시고, 등은 최대한 마시는 호흡마다 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힘을 툭 풀어서 고개를 무릎 쪽으로 한번 툭 떨궈 낮춰보세요.
힘을 한번 풀어서 떨구셨다가 자 올라오실 때는 등 말아서 고개 제일 마지막에 정면 돌아오시고 바로 다리를 바꿀게요. 자 위에 있는 다리 아래로 이제 오른 다리를 위로 올리셔서 바꾸셔서 진행합니다. 엉덩이 들어서 낮추고 이제는 오른쪽 엉덩이에 더 신경 쓰셔서 바닥에 꾹 눌러주실 거고요. 자 뒤꿈치 허벅지나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오시고 가능하면 무릎도 우리 한 선에 맞추려고 노력해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체는 세우시고 기울여 내려갈게요. 자 우리 위에 있는 다리에 상체를 올려놓듯이 천천히 내려가셔서 상체 무게로 우리 골반과 고관절,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주실 거예요. 자, 고개도 가능하면 무릎 쪽으로 힘을 툭 풀어 내려주시고 힘드신 아버님은 살짝 올라와 주시고 숨 쉬세요. 마시고 내쉬고 고개를 툭 떨구셔서 바닥 쪽으로 한 번 더 마시는 호흡마다 등을 한 번 더 쭉 펴주실 거고요. 자, 내쉬는 호흡에 상체 무게 다리 쪽으로 한 번 더 툭 떨궈보세요. 자, 턱끝을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올라오셔서 정면. 자, 무릎, 다리 풀어낼게요. 자, 안다리, 안다리 풀어서 이제 우리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손을 엉덩이 뒤쪽. 골반과 고관절이 조금 뻐근하실 거니까 이렇게 무릎을 세우셔서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우리 다음 동작은 자, 누워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등을 대고 천천히 누워주실 거고요. 한 다리 뻗어주세요. 자, 발끝 톡톡톡 왔다 갔다 하셔서 긴장 풀어주시고 자, 두 다리를 바르게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 무릎만 굽히셔서 오른 무릎 앞에 깍지 껴내셔서 오른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올게요. 자, 호흡과 함께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 허벅지를 오른쪽 복부 쪽으로 지그시 끌어안아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우리 오른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 쭉 펴볼게요. 자, 뒤꿈치를 살짝 밀어내셔서 우리 오금, 다리 뒤쪽을 조금 더 길게 쭉 뻗어보시고 자, 손으로 다리를 잡아보실 건데 편한 곳 잡으세요. 자, 발목, 종아리, 무릎 뒤쪽, 허벅지 다 괜찮으니까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도록 편한 곳을 잡아주실 거고요. 자, 필요하다면 무릎을 지그시 살짝 밀어내셔서 우리 다리 뒷선을 쭉 뻗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다리 뻗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자, 힘드신 아버님은 우리 이렇게 다리를 뻗고 오금을 펴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실 거고 자, 무릎을 쭉 펼 수 있겠다 하시는 아버님은 발끝을 지그시 내 머리 쪽, 몸통 쪽으로 조금 더 당겨 오셔서 조금 더 우리 오른 다리 뒷선을 길게 스트레칭합니다.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자 여기서 괜찮으신 분은 한 단계 더 상체를 들어 올려볼게요. 자 이마를 들어서 이제 정강이 쪽으로 가져와 봅니다. 자 거기서 머무시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 얼굴과 정강이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쭉 당겨보시고 상체 조금만 더 올라와 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천천히 머리부터 내려갈게요. 자, 뒤통수 바닥에 두실 거고 천천히 무릎 굽혀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엉덩이 들썩하셔서 바르게 누우신 다음에 이제 왼무릎 접어서 우리 왼무릎 앞에 깍지 껴내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허벅지도 왼쪽 복부 쪽으로 지그시 끌어안아서 당겨와 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네 이제 다리를 위로 쭉 뻗어서 우리 무릎 뒤 오금을 최대한 쭉 펴주실 거고요. 편한 곳 잡아볼게요. 자 무릎 뒤쪽 허벅지 뒤쪽 다 괜찮으니까 어깨 힘 풀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만 쭉 뻗어내셔도 충분합니다. 자 억지로 안 당겨오셔도 괜찮으세요. 자 유연하신 아버님들은 발끝을 조금 더 내 얼굴 쪽, 몸통 쪽으로 조금만 더 당겨와 보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다리 뒷선을 쭉 뻗어주세요.
자, 괜찮다면 우리 상체도 한번 올라와 볼게요. 자, 등을 말아서 이마와 정강이가 가깝게 조금만 올라와 보세요. 어깨 힘 풀고 힘드신 분은 내려갑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정강이와 얼굴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당기고 들어 올리고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정강이 가까이 얼굴을 가져가셨다가 자, 머리 먼저 내려오실 거고요. 천천히 무릎 접어서 왼 다리 뻗어내시고 자, 다리 툭툭툭 좌우로도 왔다 갔다. 자, 우리 이제 두 무릎을 한꺼번에 접을게요. 자, 두 무릎 앞에 깍지 그냥 무릎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엉덩이 꼬리뼈도 바닥에 내려두실 거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찬가지로 양쪽 허벅지를 복부 쪽으로 지그시 당겨오세요. 이때도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시고 다시 마시고 허벅지가 멀어졌다가 내쉬는 호흡에 복부 쪽으로 안아오듯이 후 허리 뒷선이 아마 편안해지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등을 말아서 고개 들어서 이마와 무릎이 가깝게 올라와 볼게요. 자, 어깨 힘 풀어주시고 아랫배 꽉 조이고 이마와 무릎이 가깝게 숨 쉬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이마와 무릎이 가깝게 당겨 오셨다가 천천히 고개 바닥에 내려두실 거고 자, 양손도 떨구셔서 무릎 한쪽으로 툭 떨구세요. 몸을 우리 한 방향으로 돌려서 옆으로 돌아놓으셔서 천천히 올라오셔야지 어지럽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자, 자리에 올라오시면 우리 처음 자세로 편하게 앉아주실 거고요. 손목 가볍게 털어주세요. 자, 엉덩이 옆에 떨구셔서 어깨도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한 번 더 으쓱으쓱 바닥으로 들썩. 어떠셨어요, 아버님들? 자, 좀, 예, 저도 이마에 좀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저랑 같이 열심히 잘 따라 하셨다면, 아마 몸이 조금, 예, 더워지셨을 거예요. 자, 우리 요가와 함께 면역력도 높이고,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 몸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